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는 대중적이어야 한다.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는 다 단순한 일신교의 신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래도 협소한 민족적인 하나님의 경향이 있다.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알라에게 폭력적인 면이 있다. 필요할 때에는 지하두를 하라고 한다.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 교에서처럼 성직자가 정치가가 전쟁 지휘자가 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절대적인 사랑인 기독교 하나님은 이상적인 종교의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 힌두교에서는 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는 브라만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중화를 했다.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 의인적인 신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를 들어가서 니르바나와 일체가 된 부다 자신을 신이라고 믿었다. 부다는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교도들은 부다를 신이라고 믿고 그에게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유교는 죽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신들이 되었다는 이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신이 상제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후손들은 천을 숭상하고 천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천에게 호소하고 전복을 통해서 천의 뜻을 묻는다. 이것은 매우 원시적인 종교 형태이며 현대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할 형편이 못 된다. 도교에서는 도를 숭상한다. 그러나 도교에서 말하는 도는 극히 추상적이며 난해한 개념이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전통적인 중국 원시 종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열성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적인 종교의 본질인 것이다.